자, 오늘은 첫 단원인 집합 1단원부터 들어갈 겁니다. 자, 집합 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. 넘겨보시면, 네, 내용량이 나와. 뭐, 여러분들 뭐, 집합하면 떠오르는 게 그거 아니야? 봄에도 공부하고, 여름에도 공부하고, 가을에도 공부하고, 겨울에도 공부했던 거죠. 그래서 모든, 대한민국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사실 집합은, 다들 공부는 해본 것 같아. 그래서 사실 집합이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리고 현재 수능에서 또 집합이 까다롭게 나오진 않아요. 어쩌다가 4점짜리로 쉬운 4점으로 등장을 하는데, 일단은,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문제를 읽어내는 것, 그게 이제 전체적인 포인트일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1번, 2번 문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, 오답률이, 이게 정답률이 100%가 안 돼요. 그러니까 누군가는 틀린다는 얘기야. 그러면 그 틀린 친구들은 1번을 틀리고 싶어서 틀렸겠니? 그러진 않을 거잖아. 그럼 이유가 있을 거야. 그 이유가 문제를 잘못 읽어.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잘 읽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. 개수를 물으면 개수를 구하는 거고, 원소의 합을 구하라면 합을 구하는 거,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기본은 그지? 그래서 봤더니, 역시 뭐 내용력에서 집합이 뭔지, 집합의 원소가 뭔지, 집합의 포함관계가 뭔지, 집합의 연산 중에 합집합, 교집합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연산에 이제 여집합과 차집합까지 끼어든 것.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내용력을 모르지 않죠. 당연히 문제 맞아야 되는 겁니다. 틀릴 리가 없을 것 같아. 그래서, 그런 와중에도 그럼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혹시 모를 대비를 하기 위해서 행동영역적으로 우리는 그럼 뭐를 좀 정리할 수 있을까? 선생님이 쫙 뽑아왔더니 총 7가지를 뽑을 수 있어요. 네, 적어볼게. 첫 번째는 집합하면 일단 집합을 배웠어.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? 집합을 배웠다라는 건 문제를 막 읽다 보니까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들이 있어. 그러면 그것을 집합으로 표현하라 해요, 그죠?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일 것 같아, 그죠?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죠.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들이 있으면 항상 이런 것들이 단서가 되는 거죠. 이런 것들은 제발 집합으로 표현하라. 항상 이런 생각이지. 그래서 집합은 사실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야. 표현하는 거. 어떻게 출제원들이 표현을 했을까? 그 표현된 것이 뭘 의미할까? 이런 걸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하는 태도, 그지?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, 그지?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. 분명히 구분되는 그게 뭐야? 기준이지, 그지? 항상 이 기준을 찾으려고 드셔야 될것 같아. 아시겠죠, 그죠? 그래서, 그래. 뭐, 이런 거 있잖아. 잘생긴 선생님들의 모임. 분명하지 않지? 분명하지 않잖아. 분명하지 않잖아. 그지? 물론,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선생님이 떠오르고 이럴 수도 있는데, 그거, 분명한 거 아니야. 그러면 안 돼. 집합 아니야. 알겠지? 그러니까, 예를 들어 뭐, 정확하게, 그지? 그러니까, 그런 거 말고, 선생님 중에서 남자인 사람. 뭐 이런 거, 이런 거. 분명한 것들, 그지? 그런 것들. 자, 그랬더니 두 번째. 두 번째는, 그래, 이제 방금 얘기한 걸 그대로 꼬리를 이어갈 것 같아요. 그치? 결국은 집합은 원소를, 그러니까 집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원소들이 있을 거잖아. 그래서 반드시 그 원소를 하나하나, 뭐 하는 것?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. 그치? 읽어내는 것이 중요해. 집합은 원소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. 그치? 그래서, 흔히 말하는 읽어낸다라는 말이 결국은 태도적으로 보면 뭐예요? 나열해 보는 거예요. 그죠?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. 잘 모르면 나열해 봐야죠. 나열해 보는 것, 그죠? 그죠? 요런 태도들, 그죠? 아, 그러네요. 그래서 결국은 뭐 집합의 모든 것은 일단은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일단 확인할 수 있으면 잘한 거죠. 그게 잘한 겁니다, 그죠?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걸 관찰을 해봅니다. 그런 집합의 원소를 찾아서 드디어 집합의 원소를 관찰을 할 거예요. 그런데 그 집합의 원소는 바로 특징이 있죠. 그죠? 그 집합의 원소는 바로 뭐라는 거야? 언제 들어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. 몇 번째 들어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. 그냥 집합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지. 그리고 그게 몇번 들어가느냐 중요하지 않아요. A라는 원소가 두번 들어가? 아니야. 그딴 건 다루지 않아요. 그죠? 그래서 기본적인 집합의 원소는 항상 순서와 바로 몇번 들어간 이 횟수에 관계없다라는 거죠. 그죠? 순서 횟수에 관계없이
관계없이 바로 뭐가? 속하냐가 중요한 거예요. 이제 속하냐가 중요한 겁니다. 그치? 속하냐가 중요하다.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. 그치? 그래서 우리가 그래 속한다 안 속한다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뭐 중요하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기호를 만들었지. 그래서 우리 뭐야? 이렇게 하는 이런 포크잖아. 포크. 포크로 딱 찍어서 너 속해 그럼 딱 찍으면 되는 거잖아. 그치? 찍으면 되는 거야. 안 속하면 찍지 말아야지. 쫙 긋는 거거든.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배웠던 태도인 것 같아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야. 네 번째는 이제 역시나 집합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원소가 뭔지 확인하고 그들의 속하냐 안 속하냐 관계를 따졌더니 이제는 집합과의 관계를 또 문제에서 소재로 삼죠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집합이 모든 집합이 뭐야? 부분 집합이 되는 건 기억하셔야 합니다. 그죠?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에요.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. 기본이 그죠? 아, 그래.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 집합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 그나마 좀 감이 조금 의미 있는 문제가 나오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부분 집합이라니까 언제나 전체 집합이 있을 거고요. 그 전체 집합이 어떤 부분 집합을 우리가 찾아낼 때 아마도 그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누구는 꼭 들어가고 누구는 제외하고 뭐 이런 걸 거 아니야. 그지? 그래서 언제나 그 중에 특정한 것, 그지? 특정한 것을 어떻게 포함시키거나, 그지? 포함 또는 뭐에 제외를 시키죠. 그런 제외한, 특정한 것을 포함 또 제외한 부분 집합. 이게 이제 항상 문제의 뭐야? 목적이 될 것 같아요. 그지? 그러면 얘는 뭐 알아요?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제외한대. 그럼 보통 특정한 것을 포함하고 제외할 건 제외하잖아. 근데 결과론적으로 문제를 풀 때 뭐야? 둘 다 제외하죠. 그죠? 포함 또는 제외한 부분 집합은 다 뭐야? 제외시켜라지. 그지? 제외시켜라지. 그지? 어차피 뭐야? 제외된 건 애초부터 안 들어가니까 제외한 거고요. 포함시키는 것은 일단은 제외시킨 다음에 나중에 한꺼번에 포함시키려고. 그지? 그래서 결국 제외시켜서 문제를 푼다는 얘기야. 그지? 그래서 뭐, 이따가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. 그지? 그런 부분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. 다섯 번째가 이제 역시나 이제 그런 집합의 연산이고요. 집합의 연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, 태도적으로 집합의 연산은, 결국은 뭐야? 그래. 그냥 딱 봐도, 누가 봐도 보자마자 답이 나와. 그럼 좋은 거고요. 그게 잘 안 돼서 관계가 좀 복잡해서 그걸 따져야 한다면, 그때는 뭐야? 다이어그램을, 그지? 벤 다이어그램을. 집합의 연산은, 벤 다이어그램을 뭐하라? 이용하라. 그지? 그려라가 되겠죠. 역시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태도가 될 것 같아.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. 여섯 번째 역시나 연산 중에서 시험 제목 가장 빈번하죠.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바로 연산이 일단은 차집합의 눈에 띄어요. 그러니까 합집합 교집합은 여러분들이 너무 기본일 것 같고요. 차집합에서 반드시 여러분들 뭐야 기억해야 되는 거 있죠.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임을 제발 이거임을 뭐야 이용하라죠. 그죠? 그래서 뭐 우리가 그래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외우는 건 아니고 머릿속에 이것도 뭐야 벤다이그램인 거지. A에서 B를 뺐어. 그건 A에다가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한 거야. 이런 거지. 자연스러울 것 같아. 그지? 마찬가지야. 일곱 번째. 그지? 차집합이 있다면 뭐도 있니? 여집합이 또 메인일 것 같아요. 그지? 그래서 여집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나 교육과정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. 그지? 절대 여집합에서는요 전체 집합을 잊으면 안 돼요. 그죠? 항상 전체 집합이 필요하다라는 거. 언제나 전체 집합을 여집합에서는 전체 집합을 제발 잊지 마라. 그지? 상기시켜라 이런 거지. 잊지 마라. 그지? 그래서 뭐 여집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 알죠? 그럼 오죽하면 이름도 있잖아. 드 모르간이라고. 그지? 드 모르간의 법칙. 기본적인 요거 이제 옆에 나와 있네. 그지? 내용 여기 나와 있잖아. 적진 않을게. 그지?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,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. 자연스러워야 될 것 같아. 그런 거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. 그죠?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될 것 같아.